이별의 눈물이 이게 광명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광명이고 동해 바다에 뜨는 달이 광명이요 우리 보살님 거친 손에 염주가 광명이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광명이십니다. 법사 스님의 양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통도사로 출가하시어 해인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 일본 동문대학 영국 리치몬드 칼리지를 수료하셨으며 1999년 종범 스님께 정강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동화사 해인사 승가대학장 및 한문불전대학원장으로서 많은 학인들을 지도해 오셨으며 현재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금강경, 울산불교대학에서 저서인 마음으로 가는 길, 서울화계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시며 불교사회교육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법사스님의 법문 경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절 인연이 어려울 때에 방장 큰스님, 주지 큰스님, 그리고 산중에 사부 대중 여러분들의 원력으로 화엄살림대법회가 여법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화엄경을 대하는 법사가 개송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꽃봉오리가 화엄과 법화입니다. 이 화엄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법문인가? 화엄경은 무엇을 시현하는, 드러내는 가르침인가? 이 화엄경의 첫 번째 화엄경의 줄기를 보면
환경은 부처님의 세계, 깨달은 정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 이 깨달음을 세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옴만노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본질이 뭔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내용이 뭔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 무소부재요, 무소불현이요, 무소불능이요, 무소불성이라.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나타나지 않는 바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의 세계, 환경은 첫 번째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고,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이 진리이시고 밝음이시고 광명이시고 위신력이시고 자비고 바로 대광광불 화음이거든요. 두 번째로 이 환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환경에서는 보살 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 행. 그래서 보살은 두 형태가 있는데요. 한 분은 부처님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상향 보살이 있고요.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나타나셔서 중생의 삶들에게 나타나시는, 드러나시는 하향 보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살께서는 진리로 들어가는 보살이나 진리에서 나와서 자비로 원력으로 나타내시는 보살이 계시는데, 이 상향보살과 하향보살이 전부 다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보살이라 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 나와서 드러내신다 해서 부족한 분도 아니시고, 진리에서 진리를 드러내고 나가는 것을 자유롭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이 화엄경의 보살이시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이 보살은 진리로 들어가는, 갈 때에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으로 들어가시지만은, 사실은 환경의 수행,
수행은 일념 수행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환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할 때 전통적으로 환경을 통만법 명일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일심으로 들어오고 일심을 펼치면 시방세계가 꽉 차버린다.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하나다. 그래서 동전 하나가 열 개의 동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름만 빼도 10이 될 수 없거든요. 10이 되려 그러면 절대 하나를 놓치면 1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엄에서는 마음법이 일법이고 일법이 마음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보면 약창계를 독송하시면 되고 이 내면 내형적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의상조사의 성인의 법성계를 읽으시면은 되고 수행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보현 행운을 하시면은 이 화엄 세계를 온만 성취할 수 있다 이거죠. 이 환경은 장소로 본다면은 일곱 장소에서 이제 법문을 하시고 법회는 아홉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목은 열의 십신 상해품 그 다음에 열의 수 광명 공동품인데요. 이 설법의 장소는 보강명전이시고 설법주는 보현보살과 세존이 설법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앞에 이 환경의 27권 십정품, 십통품, 십인품, 아승지품 열의 수량품, 제보살, 주처품 여기까지 불부사이까지를 보통 교학에서는 온만하다 그래서 온만할 둥글 온자에다가 이날인, 씨앗인, 온인인 해서 이 온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온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지난 시간에 수불 큰 스님께서 하신 이 불부사이품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열의 십신 상해품 열의 수 광명 공덕품은 이것은 씨앗의 결과다 그래가지고 이 과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러이러한 인연을 심었기에 이러이러한 그 과보의 덕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열의 십신 상해품을 보면은 그 말씀의 요점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아니 갖추신 공덕과 복덕과 광명이 없으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님이 다 구족 원만하시다 하셨는데, 그때 이 광명이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입에서 이빨에서 어깨에서 발가락에서 광명이 확 퍼져나가요. 그 광명 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열의 십신 상해품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 광명이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열애수 광명품에서도 광명품에서도 당신께서 도솔천에 계실 때에 광명을 놓았는데, 이 광명 세계가 32상 80종의 광명이 또 확 시방 세계를 비춰요. 이게 발광체냐 반사체냐 했을 때 부처님의 광명은 발광체예요. 네. 그래서 이 발광체를 보고 이 발광체를 향해서 반사체가 또 일어나요. 반사체가. 그럼 이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수화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저거예요. 이 금사람이 있으면 금사람이 금으로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눈도 금이고 귀도 금이고 코도 금이고 입은 옷도 금이고 모든 것이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사람의 털구멍 하나도 거기도 금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사람한테는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 광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원문에서 잠깐 살펴보고 이 광명세계를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열의 십신품 상해품 원문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수불 큰 스님께서 하신 그 품 중에서 그 불부사의 품에 너무나 그 소중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자야 모든 부사는 찰나찰나 사이에 열 가지 다함이 없는 지혜를 냅니다. 한 찰나 사이에 모든 세계에서 일체 중생을 인도해 모두 해탈게 하십니다. 불자야 일체 제불어 염념 중에 실능 출생심 무진지 하시니라. 하등이 위십이요 일념 중에 실현 일체 세계 종도설 천명 종하시었고 일념 중에 실현 일체 세계 보살 출생하시었으며
아일념 중에 실현 일체 세계 보살 출가하시었으며 아일념 중에 실현 일체 세계 종종 장엄 무진 장엄 열애자재 일체 지장하시었으며 일념 중에 실현일체 세계 정정중생하시었으며 일념 중에 편일체 세계 실현 삼세일체 제불하시었으며 일념 중에 위종종재근 정진고로 현성 삼세제불 성등정각 개발 중생하시었느니라 불자야 아시 일체제불어 일념중생 일념 중에 십종지하셨느니라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일년 가운데서 당신의 도솔천에서부터 열반에 드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고 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응? 부처님께서 중생 제도를 하신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응? 마지막 말씀이 뭔가면 그대들의 일년 가운데에 지금 여기 한 순간 여기에 이 마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고. 이 여기 이 일년 가운데에 시방 무량 세계가 다 퍼져 나간다.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공덕이 복덕과 행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더 있는 거예요. 일년 가운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 본문이 진짜 소중한 본문이거든요. 일념 중에 실현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념 가운데에 한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이제 구정하셨다, 드러내셨다 하는 그 일념 본문,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이 말씀 중에서 열의 십신 상해품 경문 몇 줄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보현보살 머설이 여러 보살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불자야 이제 당신들에게 여래께서 가지신 십신상해를 말하리라. 불자야 첫 번째는 여래의 정수리 보배로 장엄한 32 가지 거룩한 모습이 있느니라. 그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광조 일체방 포방 무량디 광명망이라 하느니라.
모든 방위에 비치는 무한 양 없는 큰 광명을 시방세계에 놓으셨느니라. 그때에 부처님의 미간과 눈과 코와 혀와 입의 입과 좌우의 이빨에서 치아에서 입술에서 목에서 어깨에서 가슴에서 열 가지 상이 있느니라. 보살아 열의 가슴에 또한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 형상이 만자와 같고 이름이 길상해운이라 하느니라. 그 속에 일체 세계 일체 열의 일체 중생이 나타나느니라. 보살아 또한 창단지에서 세 가지 광명이 일어나느니라. 또한 보살아 부처님의 발에서 열 가지 상이 일어나느니라. 불자야 비루자나 열에께서 이러한 십장엄 세계를 티끌수 거룩한 모습을 놔두시니 여러 가운데에 하나하나 몸에 보배로 묘한 모양으로 장엄하셨느니라. 이러한 불공덕 광명이 왜 생겼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알고 보면 전부 다 앞에서 인을 심었기에 과를 받으신 거거든요. 불교를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뭔가 하면 인과거든요. 인연소생이거든요. 모든 것이. 여러분도 저도 통도사도 국가도 모든 것이 인연이 아니다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연소생. 자, 두 번째 잠깐 살펴보면 열애수 광명 공덕품인데 이 내용이 참 환경은요. 한 문장 한 글자 한 개속만 터득하면 환경은 한 글자 안에서 이 환경 전체 글자가 다 들어와야 해요. 참 묘한 도리예요. 근데 열애수 광명 공덕품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이게 그때에 세종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불자야 열애은공정등각에게 따라서 수호가 있으니 이름이 온만왕이요 큰 광명이 나오니 이름이 지승이라. 700만 아승제 광명으로 혼속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더 할 때 하늘나라에서 천부의 대목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하늘에서 큰 북이 있는데 근데 이 북은 크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천북, 하늘 천자, 북북자. 천북이 있는데 이 천북이 이제 부처님의 그 세계를 이제 찬탄을 해요.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는데 장카다 여러 전자들이여 비로자나 보살이 무구산매에 들었으니 마땅히 애경할지니라. 그때 천자들이 하늘 부기 이렇게 곤나는 소리를 듣고 생각하기를 기특하다 희유하다.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미묘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늘 부기 여러 천자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내는 소리는 여러 보소 성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라. 여러 천자여 내가 나라고 말하여도 나에 집착하지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이 모든 부처님도 그와 같아서 스스로 부처라는 말을 하여도 나는 집착하지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여러 천자여 나의 하늘 북소리도 시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삼매란 착한 뿌리의 힘으로 반야의 위엄과 공덕으로 이루어 이렇게 청정한 음성을 내며 이렇게 각가지 자제함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경문이 쫙 나가는데요. 하, 이 경문이 너무 좋아요. 응? 그런데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방의 그 부처님께서 무량대광명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어째서 지금 내가 이 부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광명 세계를 보지 못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분들 앞에 일체가 광명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아서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광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한 광명이 나홍 스님께서 당신 누이에게 여동생에게 보여주시는 그 유명한 개성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참이 타불 제하방 찰두 힘두 절망망 염도 영광 육무상방대광명이로다. 아미타불세계 극락세계 어느 곳에 계신가? 마음의 머리 착득하여 마음에 담아서 그대 부디 잊지 마이소. 염불하여 염미 다한 무념처에 이른다면
그대의 육문에서 대광명이 일어나리라. 이런 그 개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시방세계에 이 대광명을 놓으시는데 영축산화가 시방광명을 뿌리고 극락암 노스님이 광명이시고 구한 노스님께서 광명이시고 모든 분들이 그냥 그대로 진리의 이 광명이에요. 바람이 쓰러지는 메마른 풀이 하염없는 광명이고 이별의 눈물이 이게 광명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광명이고 동해 바다에 뜨는 달이 광명이요 우리 보살님 거친 손에 염주가 광명이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광명이십니다. 내가 광명이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이게 화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광명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홍스님 어록에 보면 나홍스님 그 설을 이색이라고 하는 문인이 쓰시는데 나홍스님 법문에 이런 법문이 있어요. 부처란 한 줄기 풀과 같아서 부처는 한 줄기 풀이랍니다. 이 풀이 장육신, 장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이것으로 부처님 은혜를 갖기에 족하다. 이런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좀 따라해 보실까요? 광명이로다, 광명이로다. 시방삼세가 광명이로다. 여기가 광명이요. 저기가 광명이요. 여기저기 무주가 광명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제 법사의 말이 또 흘러나오는데 이 법사의 말이 뭘까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님의 지혜의 자비의 광명이다. 처마 밑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 시방세계에 모든 부처님의 온을 담아서 떨어지는 광명이다. 영축산 바람에 휘날리는 솔까지 그 소리가 광명 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뭐죠, 여러분? 예. 하. 이 모든 것이 광명인데 어찌 이 무량한 광명, 광명은 번뇌가 없는 게 광명이거든요. 다른 게 광명이 아니에요. 우리 통도사 계곡에 흐르는 돌이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 없으면 광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불신 중만 없게 보현일치 중생전 부연부감 미부조 이항처차부리자. 부처님 몸은 온 법계 가득하다. 일체 중생 앞에 모두 나타나 있다. 인연 따라 가지 않는데 없으시니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불신 상현현 법계 실충만 항면 광대음 보진 시방국이라. 부처님 몸이 항상 나타나 법계에 가득 차 있는데 이 광대한 음성을 내어서 시방 국토를 모두 진동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을 모를까? 시방 세계가 부처님의 광명이요 설법이요 자비요 밝음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나는 부처님을 눈앞에서 친견할 수 없을까? 이 친견 못하는 이유를 옹각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에 보면 문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처님 깨달으셨습니까? 응, 나 깨달았다. 뭐 깨달았습니까? 나는 온갖 깨달았다. 어떻게 깨달으셨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온조로서 깨달았다. 이 말이 나와요. 온갖 온조. 이게 온갖경에서 부처님이 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온갖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면 온조는 반야바라밀이에요.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저희들은 왜 그렇게 온조 온각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딴 거 없다.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이 무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무명을 제거하게 되면 되는데 이 무명 때문에 진리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무명이 어떤 겁니까? 하고 여쭙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총정전도하야 망민사대하야 위자심상하야 육진연형으로 위자심상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몸뚱이로 몸뚱이와 육진연형 아니비설신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대들이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부처님 왜 우리가 열애를 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딴 거 아니야. 너희들이 사상한테 걸려 있어서 그래. 사상 이게 아상인상 중생상이죠. 그래 눈만 떡 뜨면 뭐가 보이느냐? 상이 보여요. 상 모양 형태가 보여요. 그리고 그 모양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명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명을 보고 나면 이름을 떡 보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분별이 생겨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 그리고 이 분별에 의해서 또 뭐를 하는가 하면 집착을 해요. 집착을 일으켜요. 그 집착이 차곡차곡 어디에 쌓이느냐? 식에 쌓여요. 식.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중에서
알을 형성하는 제일 근본이 뭔가 하면 식이에요. 식.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것이 식이 진리로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무명으로 흘러나오기도 해요. 이 식이. 그래서 식만 제거하면 아상 식에서 이 아상 인상 중생상만 제거하면 바로 본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나고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형성돼서 어떻게 내 마음이 작동하는가 하는 이것을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지각과 감정과 생각과 영상과 소리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져요. 이 소재를 통해서 2차적으로 불안과 만족과 기쁨과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가 늘 바깥 경계, 인상을 향해서 가요. 인상은 대상이고 경계거든요. 그럼 내가 대상을 보고, 그럼 중생상이 뭔가 하면 아상과 중생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생상이에요. 그리고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추상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형이 이학적인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수자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수자상을 아상인상 중생상만 없으면 바로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화엄에서는 어떻게 진리에 들어가느냐? 이 화엄에서는 일념에 바로 한 번만 무명이 지혜로 한 번만 바뀌면은 일찰나에 이 법계에 들어가요. 증입회계가 이루어져요. 화엄은 진짜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모든 것이 진리로 들어가는 문이고 태양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이 화엄 글자 한자 한자가 대광명이에요. 네, 노종 스님 그 염불하시는 것을 계속 들었거든요. 일부러 노종 스님 그 법문 저기 염불 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이때 이 염불 우리 노종 스님께서 하시는 염불 소리 안에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강강불 화엄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박수 안 치세요? 문제는 들을 수 있는가 그대? 스님 말 그 법문 안에서 대강강불 화엄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들을까? 그래서 이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지금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견문각지할 때 견문각지할 때 그죠? 해심반주하시면 돼요. 이 본질로 들어가는 것은 들을 때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말을 할 때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서러움이 밀려올 때 이 서러워하는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가, 쓸쓸함이 어디서 왔는가, 불안이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경어 큰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중요한 법문이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딱 하나면은 입법계입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 법사의 말을 잘 들으셔요. 한 공부는 1년 공부다. 지금 듣고 보고 말하는 이 뿌리가 어딘가? 법사가 마지막으로 이 법사의 느낌을 이야기할게요. 청천백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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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주 푸른 하늘에 밝고 받은 대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대중께서는 간하고 간하고 간하시라 살펴보고 살펴보고 듣고 말하는 그대의 근본 자리를 살펴보시면은 대강왕불하음이로다 대강왕불하음이로다 대강왕불하음경이로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